신은 여호와라고 고백은 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명령에는 왜 그렇게 딴짓을 하는지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CBS 올포원이 새롭게 다룰 주제로 십계명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부터 10회에 걸쳐서 십계명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비춰보는 시간 갖게 될 겁니다. 십계명 중에서 내가 정말 이것만은 정말 잘 지킨다. 자신 있는 거. 뭐가 있어? 아, 근데 그럴까요? 사실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욕심팔, 이렇게
계명은 아. 지켜야지 안 지키면 우리 그쵸.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네. 엄마 지갑이 어릴 때 손은 대본 적 있는데 회개했죠? 아멘. 아멘. 네. 저는 그 아홉 번째 계명인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인 이웃의 집도 탐내질 않습니다. 뭐 월세건 저세건 우리 집이 최고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또 네 번째 계명이죠. 네. 안식일도 저는 잘 지켜요. 네. 네. 다섯 번째 계명 부모님도 공경은 하는데 이상하게요. 10계명은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려워요. 왜일까요? 왜 어렵죠? 네. 네. 제 내용이 좀 많은데요. 네. 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제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제 1계명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좋아 보이고 욕심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막 이렇게 들이댄다고 하죠. 네. 들이닥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도 감고 살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귀도 막고 살아야 맞아요.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10계명 지키시는 게 그래도 저희보다는 좀 쉽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 오늘 그 나오신 패널들이 나는 특정한 어떤 10계명은 좀 잘 지키는데 어떤 건 좀 잘 못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어겼을 때는 다른 계명들하고 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한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 어겼을 그렇구나. 때는 네. 와장창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늘 이 계명 자체로만 보면 참 10계명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그 모습 앞에서 늘 부족한 저 자신을 보게 되니까. 네. 그 레아 씨 얘기대로 예. 하면 제일 쉬운 게 살인하지 말라 아닐까? 예, 맞습니다. 살인한 사람 없을 테니까. 네.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간음하지 말라도 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들어가면 골치 아파질 거예요. 그래서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 벌써부터 목사님들이 겁을 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무슨 10계명이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오늘 좀 새롭게 눈을 뜨실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첫 번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첫 번째 계명으로 이걸 주셨을지 답을 좀 설교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요.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편협한 종교로, 배타적인 종교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종교는 어느 신을 믿어도 좋다고 뭐 산 올라가는 길이 한 길뿐이냐 이 길로도 가고 이 길로도 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네. 아주 폭넓어 보이고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제 아내가 당신 꼭 나만 사랑하지 않아도 돼. 아, 좋은 여자 있으면 가. 이야. 그리고 만약 그런다면 우리 아내가 나이스한 거겠죠?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니죠. 아, 저 여자가 나한테 이제 마음이 없구나, 떠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서 나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대충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 참 아름답다, 자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피상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처럼 애인처럼 그래서 질투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질투라는 게 얼마나 근사한 말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질투하고 난 나 외에 다른 거 믿는 꼴을 볼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왜 나한테서 마음을 자꾸 떠나. 이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애정 표현이에요. 뭐 진짜로 그러시니까 그래서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고 우리에게 참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뭐 정월 대보름에 가서 남에 가서 손 비비고 뭐 이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믿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잖아요.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제가 아마 우리 이 시간에도 예화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제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었으니까 그냥 반복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되니까 제가 순위교회를 개척했을 때 꽤 이제 재산이 많은 분이 그 학교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했잖아요. 그랬더니 소문이 돌아서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붙잡았다더라. 그랬을 때 제가 그때 근사한 글 하나 썼어요.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제목을 근사하게 잡았어요. 큰 물주와 조물주. 내가 물주 잡았다고. 큰 물주 잡았다고. 근데 제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그분들이 도와준다 그럴 때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지키려고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그거는 늘 지켰어요. 내가 조물주를 믿지. 사람은 같이 동력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돈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유명하다고 그런 쫓아다니지 않는다. 어느 후배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끈 떨어진 연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혼났어. 네가 얘기하는 끈은 끈이 아니야. 끈은 하나밖에 없어. 끈은 하나님만의 끈이야. 끈 아닌 것을 끈이라고 생각하니까 끊어지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끈부터 잡아.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더 믿고 의지하는 건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누구야? 했더니 내가 내 우상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교회 하다 보면 내가 교회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어른 노릇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자꾸 제끼고 그러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긍정이 우상이거든요. 근데 제일 큰 우상은 큰 물주도 아니야. 나지. 내가 내 삶의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믿음 안에서 이렇게 배제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의지해. 나는 하나님만 섬겨.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거 고백하면서 살면 엄청 큰 복을 받아요. 큰 물주보다 세더라고 하나님. 그 전에 세상 물주가 줄 수 없는 거를 처음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믿고 쫓아가면 그 조물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누구나 간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건 첫 번째 얘기했던 거예요. 왜 나만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냐 했을 때 내가 얘기 잘했죠. 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사랑하니까 너 다른 남자 좋아해도 돼 그러는 남편이 어딨어. 그러니까 예, 그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사람들은 편협하다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신부로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왜 기독교 교인들은 좀 까칠하고 속 좁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어떤 사랑의 자신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100%를 해주시고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대충. 뭐 하나님은 비빔밥을 싫어하신다. 짬뽕으로 섞어 놓는 걸 안 좋아하고 단품 먹으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너에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게 대체 불가능한 비교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 딸 이름이 유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의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까칠하게 오세요. 질투하신 하나님 아주 그런 그건 사랑의 조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좀 까칠하다, 속 좁다, 배타적이다. 저는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물탄 듯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거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대화와 민주적인 이런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게 그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때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인간적인 용어를 써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다가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신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말씀이 이 열 가지 계명 중에 왜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할 때 아까 우리 김관성 목사님 말씀처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단추에 첫 단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배할 때에 나머지 9가지 계명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지 첫 단추를 잘못 깨워놓고 시작이 절반인데 이 첫 계명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까칠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천의 그 모습이 깐깐함, 배타적임, 까칠함, 질투가 있는 이것이 사랑의 순수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사랑에 철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만이 이러한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첫 단추에서부터 잘못 삐겨나가면 자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그러면서 우상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박국에 가서 보면 뭐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한 없는 게 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안 되고 없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송아지가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실은 그런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산전수전 겪고 엎어지고 자빠져 봐야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도무지 감도 안 오고 만족도 안 되고 하니까 세상에 연락을 즐기다가 상처받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난 뒤에 아까 그 김동호 목사님 말씀처럼 끈을 제대로 이제 붙잡는 거죠. 끈도 여러 가지 있다 그래요. 맷끈, 화끈, 딱끈, 불끈, 질끈.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맷끈하게. 끈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저런 게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헛되고 아무런 썩은 새끼줄 같은 썩은 새끼줄이라는 것은 잡아다니면 툭 떨어지는 게 썩은 새끼줄이었어. 우리가 잡을 줄은 끈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굉장히 배타적으로 까칠하게 얘기했어. 까칠하다는 건 자신감 있다. 내 너희 모든 것을 책임져준다. 그 대신 너도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다른 데 한눈 팔만 죽여버린다. 넌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 사랑의 확신, 사랑의 철저함이 1계명이야.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는 저절로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이 1계명의 위대함,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독보성,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 다른 걸 포기하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하고 만족하는 이것이 1계명에 대한 그것도 열 가지 계명의 핵심이다. 사랑이라고 할 때 첫 단추의 사랑, 사랑의 절대 조건, 까칠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 하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의 물결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랬잖아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1계명부터 첫 단추를 잘 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법의 핵심 열 가지 계명의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첫 단추를 잘 깨어서 나머지도 사랑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의 주님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마 함께하시마 약속하신 주여, 사랑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사랑의 성공자가 되어 사랑받고 은총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도 나가서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드리는 사랑의 사도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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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목사님 메시지 마음에 잘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0계명, 조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순서가 매겨진 어떤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진 것이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문맥 안에서 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 외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뭐 내 앞에서는 또 나 외에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여러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나 외에는 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가 뭘까? 알파나이. 알이 전치사예요. 파나이는 명사인데 이 알에 해당되어지는 이 전치사는 16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내 앞에서는 해도 되고 내 위에서는 해도 되고 나 외에는 해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 뒤에 등장하는 파나이, 이것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와 앞에 등장하는 전치사 R을 두고 제가 고심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내 앞에서는, 내 면전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문구를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이 문장을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란 그러면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주요 주 대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존재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문맥 안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내 면전 앞에서는 이 번역을 제가 결정을 했죠. 바람 피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바람 피우는 놈들 다 나쁜 놈들이지만은 배우자의 면전 앞에서 바람을 피운다. 아. 이거는 직접적으로 당신과 나는 오늘부로 끝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그 순간 파탄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자유의 상실이 자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자기가 어떤 일을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문장이 먼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독재체제, 전제체제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빼내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거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신적인 애굽의 어떤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과 스피릿이 다시금 종과 노예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해석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같은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도 못해요. 냄새도 못 맡아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생각은 아예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의 종국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자유를 상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실 때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상 중에 바알과 아세라 알죠?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현실적인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신, 그들에게 생각이 꽂혀 있을 때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는 또 그런 습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 생각이 꽂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폰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 가슴속에 담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과연 무엇을 앉혀 두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하나님은 비빔밥을 싫어하신다는 것도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십계명을 멀리 좀 두고 계셨던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더욱 새롭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일계명을 다시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구약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계명에 이것을 놓으신 것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의 그런 죄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을 1계명에 넣으셨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사실은 너무나 제가 이제 갈증이 해소됐지만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왜 1계명에 두셨고 또 나 외에 다른 신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우리가 유익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에서 말씀을 조금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 막내가 돼서 아까 좀 불만이 많더라고. 먼저 하세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1계명으로 주셨을까?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의식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하면, 종교신학이라고 하는 그 정재영 교수님 책을 보니까 아주 재미난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용어, 종교적인 용어를 뺀 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묘사해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끼리의 차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보다 훨씬 더 차이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각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야,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결국 답은 이거죠.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20장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가 하면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일계명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 자꾸 자기 어떤 소원, 바램, 기대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일계명이 왜 중요하냐. 이게 단순히 우리를 향하여 뭔가를 행해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계약?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 쪽에서의 역할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삶에 무엇이 진짜 복이며 무엇이 진짜 자유며 내 안에서 살 때 너희들이 누리게 될 그 명예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 여정 속에서 반드시 너희들 삶 속에 새겨 넣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되어져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위로요 힘이 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아멘.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를 우상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제 설명 가운데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시하신 내용을 벗어나는 것들로 우리 심상을 채우는 그 모든 이미지와 생각들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태양을 잘 못 쳐다보듯이 하나님을 크게 얘기할 때 불가해적인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고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더 좋아하는 모든 존재가 다 우상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더 갓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것들 그 잡신들, 소신들, 잡신들의 막 모든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김 목사님은? 그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만일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딴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렇게 못 견뎌서 질투해서 그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이 사랑하는 내가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잘 살 것 같으면 놔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 나보다는 그 신이 더 나으니까 그래 그걸로 가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질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좋은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웃으면서도 우리를 놔주실 것 같아요. 너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럴 것 같은데 그런가 안 되니까 가면 죽으니까 가면 빠지고 망하니까 너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조카라고 하신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계명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도레미 파솔라시도 계명보다 더 분명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계명을 잘 연주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네. 먼저 우리 김관선 목사님께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일계명과 이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꾸로 지키지 않는 자는 3대까지 저주를 내린다고 무섭게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십계명은 어떻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지켰으며 앞으로의 우리는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총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계명을 다 합치면 613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613개를 10개로 줄여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신약 성경의 빛 안에서 보자면 두 개로 다시 줄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으로 십계명이 요약되어진다고 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예수 믿는 신자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의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십계명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는 자리에 늘 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아까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지켜내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든 요구를 예수님은 충족시키셨잖아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지켜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으신 그 의를 예수 믿는 신자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복음 안에서의 영광이잖아요. 고로 신약의 시각에서 보자면 십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좀 환원을 해서 그러면 구약 성경의 십계명은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 지켜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 안에는 이 계명을 온전히 완벽하게 다 지켜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기 삶의 지표와 방향으로 삼게 되어져 있죠. 몸부림을 치면서 이 계명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써죠. 그러나 때로는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더라도 다시금 그 계명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구나 하면서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신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깊게 드리자면 우리 김문은 목사님께 사실 요즘 같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요즘은. 근데 왜 아직도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사랑해야 되는지 그렇게 또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열 가지 계명,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은 뭐냐? 니들이 개맛을 아냐? 응? 니들이 사랑을 아냐?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짝퉁 사랑 말고, 가짜 사랑 말고, 오리지널 사랑,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러 갈 때 이거는 우리가 사랑의 속성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의 생리, 사랑의 속성이 뭐냐. 사랑은 외통수예요. 사랑은 그냥 일편단심이에요. 사랑은 그냥 이렇게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 자체가 외통수고 독점적이에요.
사랑을 맞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선택하면 다른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섬겨 나갈 때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사랑을 알아가는 건데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엉벙덤벙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 김도호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나 사랑이 확실해. 넌 다른 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건 헛농사야. 그건 속는 거야. 그건 가짜야. 짝퉁이야. 그러니 존말할 때 애만 성겨. 이건 너무나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미련한 인생들을 향해서 너무나 사랑이 확신해가지고 나는 이를 100% 사랑하고 그 대신 100%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뭐 하나님 37제로 28제로 이런 게 안 된다는 하나님 한 번만 올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간음한다 그런 조금 인간적인 용어를 쓰는 이유가 이게 아닌 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좀 까칠한 용어들을 쓰면서 인간적인 용어에서 질투하시는 나 여호와는 너는 나만 사랑해라 나도 너를 끝날까지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겠다 불멸의 사랑 불면의 불변의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우리가 알아듣도록 유치찬란한 표현을 써서 질투라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유가 아닌가 시원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닿았던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저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찾고 안 두고 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십계명대로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저도 가끔 그렇게 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안 둬요.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이라는 게 너무 우리 부족한 이 인간에게 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너무 완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계명을 완벽히 지킨다라고 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불가능하니까 안 지켜도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또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많이 지키게 될 거고 또 지키다 보면 못 지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되잖아요. 질문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십계명이 엑스레이 같다고 생각해요. 계명이 엑스레이 같아. 근데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 얻는다는 뜻은 뭔가 하면 엑스레이 찍으면 뼈다 붙어 하는 말과 똑같아. 말이 안 되지. 엑스레이 찍으면 뼈 부러진 놈 여기 부러졌어 여기 뭐 생겼어 하는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걸 드러나면서 뭐를 깨닫는가 하면 사실은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더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또 우상 섬겼지 간음했지 미워해서 살인했지 이러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요. 아 내가 이거로는 구원을 못 얻겠구나.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붙잡아요. 계명이 없으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 엑스레이 안 찍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 계명이 없으면 내가 뭐 어때서 나만이라 해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갈 일이 없잖아. 십자가로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완벽히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죄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계명이 완성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적인 노력을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굉장해. 율법 없으면 제가 죄인인 걸 못 깨달아. 그래서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완성은 믿음과 우리 김광성 목사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 십계명에서 완성은 다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아, 오늘 십계명의 첫 시간입니다. 나 이외에는 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정말 아주 뼛속 깊이 지금 새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 적용의 단계를 가면 또 고민이 된단 말이죠. 제1계명의 적용법을 먼저 이제 목사님들의 경험을 좀 듣고 싶어요. 그렇죠. 들으면 저희들도 적용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제1계명을 흔들어 놓는 그 무엇,
그게 무엇일지 어떻게 그것에 그 무엇에 눈 돌리지 않고 일계명을 잘 적용하며 살고 계신지 목사님들의 일계명 적용법을 구체적으로 좀 예,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이 해답이고 백문이 일답이다. 무슨 질문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잘 적용하면 어떤 누구한테 코치를 잘 받으면 목회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노력들이 말짱 허사고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을 집중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방법도 결론도 뭐 심는이가 있고 물주는이가 있지만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기한전에 안 떨어지고 끝까지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해야 되지 다른 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논센스더라. 그런 면에서 일계명이 백문이 일답이다. 무슨 질문에도 해답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우상이 될 듯 말 듯 그리고 됐다가 정신 차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저의 평생 동안 가장 많은 애정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은 교회 내지는 교회의 사역이라고 봐요. 이 사역이 좀 잘 되면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너희들 봐라. 게을러서 그런 거야. 목회 센스가 없어서 그런 거야. 설교가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데 이제 목회가 또 잘 안 되면 이건 뭐야 이거? 하면서 엄청 실망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보면 뭐 교단 총회나 지방에 가면 나보다 작은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영혼의 평강이 오고 나보다 훨씬 큰 교회, 안정적인 교회를 목회하는 동료들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 이게 뭔가 하면 어느 순간 이 교회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야. 그 이런 식의 우상 숭배가 저 안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잘해보려고 막 하는데 그것의 진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이 조금 들어가면서 요즘은 그러면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목회를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학교 시절에 보통 보면 뭐 영어도 하고 설교도 하고 신학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큼 사용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회 현장에 와보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신 만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한 것도 무용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네가 죽을 힘을 다하여 준비한 그것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지 하는 것들을 시간과 세월 속에 제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온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결론은 뭐냐? 조금 대충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열심을 쏟아붓고 있는 그 핵심적인 동기에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기 위함인가 이거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말씀은 대충하라는 거지만 그 일을 대충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굉장한 열심을 더 내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김동호 목사님은 또 어떤 고백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 목회하다 보면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해지는 때가 있어.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길이 없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이제 그런 때를 당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는 길은 성경책 하나 들고 진짜 골방에 가는 거예요. 성경사전 핸드폰 속에 성경사전 있으니까 그거 들고 가서 가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툭툭 터지는 게 있어요. 팝콘 터지듯이.
그러면 사전 가지고 다 생각나는 대로 찾아서 이제 A4 용지에 적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쭉 찾아놓으면 그게 이제 A 유형, B 유형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답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앞이 환해질까요? 깜깜해질까요? 환해져요. 더 깜깜해져요. 아, 내 생각하고 다른 게. 아. 이러면 아주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벨 다 뽑아 나오라는 소리구나. 하기 싫어. 그런데 그때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도 이겨라. 일로 가야 살아. 난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길은 가고 싶지 않아.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게 믿음이지. 그 일로 가야 살아. 그러면 이제 그 기도해요. 내가 나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가야 살겠는데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조금씩 용기가 생겨요. 그럼 나중에는 에이 죽으면 죽지 뭐. 다 죽었는데 뭐가지고. 아, 더 못 버려. 아, 자존심이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 그러면 이 찬송에 나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이 그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풀려요. 안 풀릴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면 풀린다고. 그러면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맞아요. 증거 많더다. 그랬더니 믿음이 증거로 오게 될 때 그때 말씀을 사랑하게 돼. 야 이게 진짜 귀한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사랑하게 되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보여야 사랑을 하지. 믿어져야 사랑을 하지. 엉뚱한 소리 하시는데. 이해도 안 되는 말씀 하시는데. 그런데 믿고 따르다 보면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을 때 맛을 보면 맛있는 거 보면 좋아하게 돼 있잖아. 경험했으니까 그다음에 아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로 사랑하나이다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드치락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의 정말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올포원 10계명 편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10계명을 정리할 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의 언어로 한 계명씩 정리를 해보시면 정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우리가 굉장히 비장하게 마칠 것 같아요. 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뿐.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 되는 시간. 골포원!